엄마 왔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지하철 파업이라 차가 밀려서 그랬어. 미안. 씻고 와요. 저녁 차려줄게요. 지하철 파업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드셨나 봐. 사람 불편하게 파업은 왜 자꾸 하는 거? 아, 짜증. 오늘 30분이나 지각함. 노동조합은 사람 피해주지 말고 좀 조용히 협상했으면.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파업은 법으로 보장되는 단체 행동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긴 엄마도 불편하셨겠구나. 그럼 파업은 하면 안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지하철 파업이 있었죠? 여러분은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 있잖아요. 파업은 나쁜 거예요? 다들 나쁜 거래요. 사람들은 파업으로 불편을 겪으니까 뉴스에서도 불편한 점을 주로 보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2019년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났어요. 이 파업으로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도 취소됐죠. 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경찰, 변호사, 병원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파업을 했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엄청 불편해했겠네. 정말 그랬겠다. 그런데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파업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업으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죠. 우리도 언젠가 파업할 수 있으니 저 사람들도 존중해야 해요. 이런 태도를 프랑스에서는 똘레랑스라고 부른답니다. 똘레랑스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도 똘레랑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 똘레 발음이 어려워요. 똘레랑스,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이라고 해요. 아, 관용. 최근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노동자 파업을 응원했던 일을 알고 있나요? 파업으로 학생들은 급식을 먹지 못하고 보호자들은 갑작스러운 도시락 준비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똘레랑스, 즉 관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일처럼 생각해보면 파업은 불편해도 참을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왜 뉴스를 보면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할까? 사실 지하철이 파업을 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인원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파업은 숨어있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파업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회사, 그리고 정부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 누군가 파업을 한다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내일처럼 생각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여러분은 파업과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라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파업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이 정도 불편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